이게 도나가 지금 솟아오르죠 이제. 양념이 눌러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며 1시간 반 동안 양념을 끓여주는데요. 그렇게 끓이다 보면 신기한 광경을 볼 수가 있답니다. 보셨어요? 마치 분화구에서 용암이 터지듯 양념 용암이 폭발합니다. 이것은 양념의 높은 온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데요. 마치 활화산처럼 여기저기서 김을 뿜어내며 팡팡 터지는 양념 용암들. 정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신기한 광경이죠. 끓이는 거는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끓이면 모든 재료가 잘 익기 때문에 끓이지 않았을 때는 한 이틀 정도를 숙성시켜야지 이게 모든 재료가 우러나와서 맛을 내는데, 끓여서 하면은 한 12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제 맛을 냅니다. 그렇게 정성들여 만들어낸 만큼 맛은 말할 것도 없고 김밥을 마른 키수까지 지존이라는 달인. 바로 이렇게 말아내는데요. 방법이 조금 특이한 것 같죠? 너무 빨라 못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김발을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쭉 빼버립니다. 한 손으로 김발을 빼면서 다른 손으로 밀어 마른 방법. 그러면 깔끔하고 맛깔스러운 오징어 볶음 김밥이 완성됩니다. 프로까지 못 갔지만은 대학 시절 2학년 때까지는 야구로. 근데 왜 계속 안 하시고 야구를? 어깨가 좀 이렇게 좀 무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이 아파가지고 던질 수가 없더라고요. 투수가 공을 못 던지면은 그만둬야죠. 좋은 체격 조건과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당대 최고의 유망주로 언론에 주목받을 정도였다는 달인. 야구 그만둘 때는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다시금 떠오른 아픈 기억에 선뜻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주 슬퍼요. 투수의 꿈을 접고 살아야만 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열심히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제가 맛있는 소고기국이라도 끓여서 이제 애들한테 갖다 주고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꼭 성공해가지고 보답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마음이 아프죠. 20살 때 청년으로 봤었던 그 정훈이는 또래 선수보다 스피드가 뛰어났고 제구력이 좋았고 팀의 에이스였으니까 성공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 그 친구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때 만났던 그런 기억으로 돌아가서 네가 던지는 거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신정훈 화이팅! 늦은 밤 달인의 가게에도 하루의 끝이 찾아왔습니다. 야구 선수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 김밥 만드는 이 적성에도 맞고 저는 보람을 느끼고 또 행복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김밥계의 1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로 시작된 제2의 인생. 앞으로는 희망 가득한 날들이 되길 바랄게요. 할머니들께서 모여 여유롭게 수다 파티를 즐기고 계신데요. 노인정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공장에서 이러다가 점심시간에 네. 먹고서나 이제 이렇게 커피 이렇게 나와서 커피 먹고 앉았어요. 사람 좀 하고 세고. 할머니들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장갑일이에요. 장갑일이에요. 경력은 50년. 경력 17년. 28년 되는가 보다. 40년? 막내로 꽃으로 가요. 막내 꽃으로 가요. 내가 막내 질꽁치. 평균 연령 65세의 할머니들. 우리가 장가 기가 막힌 게 보여줄게. 따로 와. 누가 이분들을 할머니라고 했던가요? 작업을 위해 자신의 자리로 재빨리 돌아가는 할머니들. 아니, 이 할머님 한 번만 아직인데요.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시는 할머니. 아까와는 다르게 빠름빠름 쇠꼬챙이 같은 걸로 빠르게 무언가를 하시긴 하시는데 정말 빨라서 잘 보이지도 않을 지경. 야 봐봐. 아, 1938년생 올해로 76. 아, 아픈 것 같아.
이고리배가 차 괜찮아. 카루에서 전장의 장갑을 뒤집는 윤은숙 달인 20.